할게요.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. 집에 정리하다 보면은. 그래서 또 누구가 그러더라고요.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고 너무너무 먹다 보니까 살이 쪘대요.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딱 한 끼 먹어버리고 치워버리면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, 또 우리 큰애를 보면은 생각이 드는 건데 너무 많이 시켜 먹어요. 근데 그것도 줄이는 것이 좀 이 기후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이런 일회용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또 환경 오염을 또 많이 일으키는 또 대구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집부터 작은 데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. 두 번째 곡은 저희가 아득히 먼 곳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. 비가 와요. 그래서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. 근데 비 오는 날을 제가 무척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. 네, 보릿고개 준비했습니다. 다 아시죠? 이번 노래는 박수를 다 같이 쳐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갈게요.
네, 감사합니다. 앵콜인가요? 아닌가요? 어정쩡한 이런 분위기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더 신나게 즐겁게 갈게요. 마지막. 여행을 떠나요. 가봅시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산과 들과 물이 맑아야 보기도 좋고 저희도 즐기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네, 그래서 네네 앵콜이요? 아, 누가 옆에서 꼬셨나요? 누가 옆에서 꼬셨나요? 네. 네, 오늘 그래서 이 동네방네 또 나부터 그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이런 또 좋은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아셨습니까? 네. 네. 그럴 줄 알고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. 아시죠? 커피 한 잔. 할게요.